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주한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정말 부족한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 중등부학생들 또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무서운 추위나 뭐 분주와 말랑긋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말씀 사모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전이죠. 2011년에 파릇파릇한 총각 전도사일 때 지금보다 몸은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고등부 이제 담당하다가 한 4년 동안 주의 은혜로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우리 새성전 부지 위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라면 끓여 먹고 뒹굴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10년 넘어가는데요. 여전히 부족해서 말씀 선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부족한 이 능력 없는 자가 어떻게 전할까 이런 질문 앞에만 서면 그냥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 성령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 속에 이런 걱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그냥 설교 그냥 대충 하면 아 뭐 대충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깊은 성령님의 터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웃겨도 웃어주시고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 성경의 진리는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량 생산한 어떤 생산품이 아니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죠. 목적 없이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우리 사람 각자를 만드실 때 얼마나 귀한 목적을 담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 꿈이니 소명이니 비전이니 뭐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이 꿈, 소명, 비전 이런 것은 이제 창조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메시지와 관련 지으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창조하신 인생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꿈이 무엇인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 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꿈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오늘 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제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꿈은 뭐였냐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리고 군대를 입대했을 때 그 꿈을 꾼 걸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제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모양새와 쓰임새가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은 꿈이 결국 우리를 배신하는 거죠. 그런 꿈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너 꿈 뭐야?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뭐요?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는 꿈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도 바치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쭙기 시작할 때 한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아버지를 여의고 그렇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건장한 남학생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겪는 반항 굉장히 많이 반항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제가 사고를 말썽을 피우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그치는데
그 선생님은 넌 그런 애가 아니다. 넌 착한 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말이 그렇게 들리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막 이렇게 발끈하다가도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 선생님 말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치를 알아주는 게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것이겠죠. 하여튼 그 선생님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 내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교사가 아니고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대안학교 교목으로 성경 과목 가르치면서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큰 비전과 꿈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발전하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이제 신학교 막 20살 때 입학해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MC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집회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온통 하나님 제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이제 관심 온통 그것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식기도 하고 응답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한 학기 수업을 잘 마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교사로서 생각해왔던 꿈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 목회자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귀한 사명이니까 내가 이제 흠모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제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제 비전을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적은 사명, 선언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동 있는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저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뒤에 이게 뭐가 더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숫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만 명이라는 숫자를 주셨습니다. 2만 명.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굉장히 감격스럽겠습니까? 굉장히 감격스럽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부족한 제가 이 목회자의 사명 주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2만 명이라뇨.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한량 없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이 응답을 저는 믿음으로 확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도 상황이 열리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 있어도 저는 이 비전 굳게 붙들고 2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동 있는 가르침으로 전파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저의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정말 빨리 흘러가지고요. 태어나서 그날 그 사명받은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이제 사역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귀한 사역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지방회의 장제교회인 우리 서울제일교회 포함해서 하여튼 각 지방의 장제교회라고 불릴 만한 교회들에서만 이제 사역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사역하고 또 교목으로 대안학교 있을 때도 그 대안학교가 좀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아니고 교직원 수가 전체 3개 캠퍼스가 있었는데 전체 교직원 수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사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계산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 곳에서만 사역을 해도 중복 수는 빼야 되니까 2만 명 하려면 제가 한 500년 살아야 사역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러지? 그렇잖아요.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꿈을 꿨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달려왔어요. 그런데 현실이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대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주님의 그 세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완성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가는 지금 이 시점인 거지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귀한 나이였습니다. 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저희 어머니가 작정기도 하고 딸 누나랑 7살, 8살 차이 나니까 늦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당시 아들이 이제 생기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난 아들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 한참 갈 때 엄마는 왜 그런 서원 기도를 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 이야기가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그 서원 기도는, 그러니까 부모의 서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 제목부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직 안 끝나면 어떡해. 계속 설교 긴데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부모의 서원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엄마, 그러니까 엄마와 하나님의 그 서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저와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난 시점에서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한 저의 이야기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6살, 7살 때인가 제가 이렇게 모교했던 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새 성전 부지를 사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어디를 공사하면 어디를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철근이 들어서니까 당시 이제 믿음이 없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리니까 위험하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만약에 저의 마지막 이야기였다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송별회하면서 야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다시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다시 제 인생에서 매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전도회 받아서 갔는데 그 선생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특히 아버지의 어떤 부재와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이제 필요했었던 아이였는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축구하러 불러가지고 축구하고 끝나고 나서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주고 배불러서 졸리니까 성경 펴서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때 그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한 게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것보다 저의 더 큰 신앙의 기틀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20대의 나이에 그 청년의 삶에서 자기의 인생과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삶을 나눠주셔서 그게 저에게 복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문 잠궈놔도 막 뚫고 나가고 막 그럴 믿음이 생겼어요. 그 교회 선생님이 바로 지금은 서울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최봉수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제 얘기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컸으면 좋았겠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제 얘기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신학을 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큰 어려움과 좌절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죠. 많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그 시점, 믿음 없는 연약한 시점이 제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들 허락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그 소명의 비전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승리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그래서 복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끝, 죽음, 죽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죽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그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사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18절까지만 먼저 읽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의심할 나위 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권세를 바탕으로 이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19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로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니까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고 그레이트, 엄청나게 큰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명령과 더불어서 양대 명령이다. 뭐 혹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명령과 함께 이제 3대 명령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승천전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9절부터 이번에는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명령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동사인데 사실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다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게 이제 본동사고 나머지는 동사가 이제 분사로 쓰여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근데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명령, 이 다섯 가지 명령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때 먼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려운 이유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조 목사, 제 사역지에 가면 1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명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 줄 거고 한 3명 정도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관심이 없을 거고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조 목사 싫어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사역의 우선순위와 그래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에 대한 어떤 권면들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 참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지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본성상, 본질상 자기와 모든 사람이 다 잘 맞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 때문에 억울함이 생기는 청년들한테 공감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네, 우리 청년들 다 좋은 직장 얻어서 다행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든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고 제자 삼을 마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동사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결코 쉽지 않죠. 흠없고 안전하신 그 주님, 사모하는 주님, 닮길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매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죠.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도전 주려고 야, 너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애들이?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막 변화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애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참 고민했네요. 여러분 진리는 아니지만 이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 원래 믿음의 그러니까 원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이렇게 보기에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 좁고 협착한 그 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명확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죄와 관련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례란 예수와 함께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죄로부터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까? 뭐 포스트모던이나 이런 세계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예전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녀석! 라고 혼내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진리?
이해, 규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다르죠. MZ세대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개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들 중고등부 엄청 개겨요. 초등학생도 개깁니다.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개깁니다. 그래서 또 이러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성적인 어떤 일탈에 대해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거 마음이 찔려하겠습니까? 고리타분한 얘기한다고 듣죠.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악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지적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죄를 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고 의를 말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네 번째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주의 종이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고 계십니까? 나는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가 그 자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의 가르침이 항상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복음이 끊기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미취학 자녀들 성경 읽어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는 거에 영향 받잖아요. 양파도 두 개 놓고 너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키운 양파랑 너는 축복받았어 이런 양파가 다르게 자랍니다. 얼음도 다르게 얼어요. 말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준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안 그러면 세상과 시간이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말을 우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우물을 먹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안 돼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MZ라고 하죠. 이 세대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지 않은 건 제가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흐름들이 생기냐면 MZ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세대가 다르니까 사랑으로 이해해 주려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귀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MZ세대는 이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해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맞는 것처럼 행동해 주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연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래라고 이해해주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지키게 할 수 있는가 계속 고민해봤는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있어요. 우리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언제 말씀을 잘 들었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분, 그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준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그 순간만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사랑해왔는데 몇 년을 사랑해왔는데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사랑의 분량이 찼을 때 그때 느끼고 돌아서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사용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행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 가진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 이렇게 중요한 명령이라면 아무한테나 주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6절 말씀해 보면 열한 제자에게 주세요. 이 열한 제자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열한 제자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어요. 12명 중에 한 명 좀 애매한 한 명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 주셨구나. 아까 그러니까 떡잎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위대한 명령 주시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가게 하는구나 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분 7분 말씀드린 18절과 20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눈을 사로잡은 건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너무 위대해서 이 명령을 근거로 복음이 세계에 전파돼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사역해야 되는데 이 큰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말씀의 시점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일을 얘기한 시점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영광의 강체로 부활하셔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 지금 내 귀로 들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아직도 의심이 팽배한 이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 위대한 꿈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이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이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이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박해와 아픔과 죽음까지도 과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능력의 종들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참 많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담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처음 제기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명이 분명한데 뭔가 내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사실,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로 큰 위로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의심하는 분들이 믿기까지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신중해서 믿기까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번 믿으면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좀 의심하거나 조금 더 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믿으면 나보다도 더 잘 믿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못자국 보여주시죠.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누가의 모습은, 도마의 모습은 의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서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벌거게 달군 접시 위에 고문받고 풀매에 들어가 창에 찔려 순교하는데도 복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도마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도마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 생각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만나서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도마야 네가 참 귀하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했구나. 내가 많은 의심이 있어서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확신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도마의 마지막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자기 탓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비교하게 하니까 세상이 경쟁으로 몰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 자기의 무능함을 탓했어요. 사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자기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열정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고 택해서 앉히셔가지고 열두 제자 중에 그것도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죠. 결정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러니까 자기 실제 모습에 너무 좌절하고 낙담한 나머지 자기 본래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신지 세 번 부인한 그 베드로 세 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세 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다시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막 3천명, 5천명씩 한 말씀 한 번에 선포 한 번에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 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람 돼요. 이런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예수랑 똑같이 죽을 수 없어 하고 거꾸로 죽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
근데 이것도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진짜 베드로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면서 야 정말 네가 내 사명 잘 감당했구나. 너의 그 마지막 결단이 나를 감동시켰구나. 네가 이렇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배반자로 낙인 찍혀서 사역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 나를 위해 참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시죠. 나뭇잎으로 가린 수치,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한 세대가 지났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났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세요. 죄를 더 져요.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당대인 노아를 택하셔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친 족장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예언자시대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영생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징표 때문에 사역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공부하고 집중하고 하는 일들 집중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사로 좀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순종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최봉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는 그 권면에 순종해서 복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고 왔더니 청빙까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이죠. 이제 사무총회 지나고 정식 청빙돼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 때 꿈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막 제가 제 영이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달려가는 그 비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치 10년 동안 유학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성전부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저기에 하나님께서 조각구름 띄워주시고 이렇게 사택하실 때 거기에 이제 살았고 그 땅 매일 밟으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아직 있는데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날 바로 가서 그 땅 밟으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땅 밟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 제일 작은 것 같던데 네, 그 땅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학 보내시고 다시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귀한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맺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20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찬양이고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 붙드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한참 있지 않아요. 한참 있지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셨고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병원에 대리 처방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 사역지는 정말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고 잠깐 몇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당연히 이렇게 잘 배려해 주시고 해서 이제 다녀왔어요.
원래 대리 처방은 안 되죠, 의료법상.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말기 암환자셔서 거동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간병인이 부축을 해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가 부축을 해야만 이동이 가능하셔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리 처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진통제, 그냥 진통제도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몸의 기능을 일부 상실시키고 둔화시키는 마약 성분을 이렇게 먹더라도 그것이 이 환자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통제를 이제 드실 때였어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고통의 주기가 이렇게 짧아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시니까 진통제를 계속 먹는데 정량이 있거든요. 마약성 진통제니까 이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성이 생기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안 되니까 정량을 정해주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막 두 배, 세 배로 드셨어요. 집착하듯이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녀로서 걱정이 되니까 또 의사랑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막무가내신 거예요. 정말 막무가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있으면 돌봐드렸을 텐데 이제 그럴 수 없고 간병인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시니까 제가 결단을 내리고 일부를 이제 옷방에 안 보이는 옷방에 숨기고 이제 이것만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한 달 뒤에 하나님 부르는 가운데 천국 가시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방을 이제 청소하는데 그 약을 보고 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못했나, 이 생각에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물론 주님 안에서 영원하지만 기회가 그렇게 한량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때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이거 기회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 없어요. 언제 또 그런 기회 갖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양육하고 한국과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 깨달음 주셨던 것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둘러싼 흑암의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전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